안녕하세요. 내 집을 찾는데 힘이 되어주는 내 집 찾기입니다. 자, 오늘은 송산 그린시티의 수노우 2로 일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도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노울 중앙로의 남쪽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산 그린시티의 다른 도로 축의 동네와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이전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노울 2로 축은 다른 도로 축에 비해서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는 보이지가 않죠. 수노울 2로는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 위주로 들어와 있는 동네예요. 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송산 그린시티에는 결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상가 조금만 지나가면요, 단독주택 지구가 나오는데요. 아직은 집들이 많이 지어지지 않아서 좀 황량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토지 이용 계획도 같은 걸 보면은 택지형 단독주택과 블록형 단독주택 지구 모두 골고루 있습니다. 땅이 택지형이냐 블록형이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달라요.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좀 길 것 같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잘 알아보시고 본인 취향에 맞는 형태의 단독주택 지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취향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실제로는 금전적인 요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다 지어진 반면에 이 단독주택 지구는 이렇게 집들이 들어오지 않고 빈 땅으로 아직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넓이에요. 여기 지금 길이 왕복 2차로이지만 부지는 꽤 넓어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 출퇴근 시간에 길 막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에요. 그만큼 세대수가 적어요. 부지가 넓어도 세대가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게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번에 새로 단독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요즘 들어서 삶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단독주택에 살아보고자 하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송산 그린시티 단독주택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저는 집을 짓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집이 여기 있으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주변 교통이나 뭐 편의시설과의 거리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곳은 이제 단독주택을 처음 거주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상점이나 식당들이 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런 점에서 처음 단독주택에 한번 거주해보고자 하는 분들 도전해볼만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정확히 말해서는 저희 부모님이죠.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 단독주택 지구에서 집 지어서 사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 하시는데, 동시에 또 주변에 편의시설이 가까이 없으면은 많이 불편하겠다고 하세요. 사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런 점에서 송산 그린시티는 적당히 시골 느낌도 들 수 있고, 왜냐면 특히 이 단독주택 지구 더 남쪽으로 가면은 옛날 송산면 일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새솔동의 새로운 모습도 같이 섞여 있는 형태의 단독주택 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이나 수원, 안산 이런 대도시가 다 멀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사이에 이미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중심부랑 가까운 쪽은 집들이 꽤 많이 지어졌더라고요. 집들이 보니까 각자 집 주인들이 자기의 개성을 살려서 되게 예쁘게 짓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이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송산 그린시티 일대를 돌아다녀도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궁금증만 남기게 되네요. 예, 저 역시도 언젠가는 내 집을 꼭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목이 내 집 찾기다 보니까 주인은 과연 집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역시도 집은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 동네를 돌아다녀도 제 기준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한 지역에 실거주나 투자를 하시려는 분에게 제 영상은 조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한 동네만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로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단독주택지구는 확실히 좀 황량합니다. 황량한 게 뭐 실거주를 준비하시는 분한테는 또 찬스가 되겠죠. 여기 뭐 아직 주인을 못 만난 곳들도 꽤 있어 보이고요. 통산그린시티는 전형적으로 간척지가 돼서 이곳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사는 형태인데요. 정말 갯벌의 모습에서 이제 사람이 사는 동네로 탈바꿈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산그린시티 새솔동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후 약 3년 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2018년부터 사람들이 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송산그린시티 새솔동 일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나 아니면 단독주택지구 봐도 좁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의 영상이 유익했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빠이. 저도 이곳에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이 안산 쪽에 해양 1로 프로지오 구치 아파트 앞에 도로가 개통한 다음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곳 주행하는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곳이 개통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 다리를 건너고 나서 좌회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차가 우회전을 해가지고 좀 비효율적으로 다녔는데요. 이제는 개통이 돼서 조금 더 수월하게 송산그린시티와 안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도로가 개통한 지는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전에 미개통 상태로 있던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예, 저도 앞으로 송산그린시티 좀 더 자주 와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